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곳, 자, 수치를 은혜로 바꾸신 것, 에벤네셀에 대한 지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연관된 찬양도 있죠. 아까 불렀는데 기억나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눈치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들이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고 거기에 엘리제 제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제 제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이가봇,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오늘 에벤에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수치의 장소인 그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읽어왔다는 거? 네, 믿습니다. 네, 믿어야지 제 마음이 편하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그때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지명이 지어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때 그곳을 에벤네셀이라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4장과 5장과 6장, 이 7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신앙에 굉장히 험한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에벤네셀의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사무엘상 4장의 에벤네셀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넓은 평지예요. 전쟁하기 참 힘든 곳 같은데 거기는 전략의 요충지였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편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 지명은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지어진 것이고 어쨌든 거기엔 평지였을 겁니다. 처음 전쟁을 이렇게 맞붙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4천 명 정도 죽고 패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참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법궤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전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보병만 3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세 세장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된 거죠.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법궤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신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